이제 곧 있으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휴가철에 모험도 즐기고 스트레스도 풀수 있는 래프팅, 지리산 인근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신동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란 보트들이 거친 물길을 헤치며 시원스럽게 내려갑니다. 급류에 몸을 맡기고 내려가면 일상의 피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구령에 맞춰 열심히 노를 젓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물싸움은 여름 래프팅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굉장히 좀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는 재미도 있고요. 기분도 좋고요. 경호강은 경남 탄청에서 진주까지 32km로 이 가운데 12km 구간에 래프팅 코스가 조성돼 있습니다. 강폭이 넓고 큰 바위 대신 모래톱과 잔돌이 많고 유속이 빠르면서도 소용돌이치는 급류가 거의 없어 안전하게 래프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리산 계곡과도 가까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월 동강과 그 인제 내린천에 반반을 닮은 게 이제 경호강입니다. 주변 경관도 아름답고 특히 급류가 좋아서요. 지리산을 곁에 끼고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경호강 래프팅이 올여름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